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 뭐 재밌게 보내셨으리라 믿어요. 오늘 보니까 불금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술 한잔 하신 분도 있고 막걸리 한잔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도 나누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옆자리 항상 보면은 다들 뭐 무슨 종목이 어떻네 이렇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종목을 샀는데 뭐 수익을 냈다. 나는 어떤 종목을 샀는데 지금 꼬라박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쏙쏙 들립니다. 옆자리에서도 들리고. 하여튼 요즘 보면은 하여튼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고 여기 또 플러스 이제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코인. 코인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주식 코인 쪽에 많이 갖고 있는데 부동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쉽진 않아요. 왜냐 거액이 들어가요. 거액. 그리고 요즘 대출도 상당히 힘들어요. 대출을 많이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1주택자 아닌 이상은 거의 힘들고 1주택 앞으로 할 사람 이외에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뭔가 대출 못하도록 목줄을 꽉 주는 것 같아. 하여튼 힘듭니다. 서울에 집 아파트 사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이야.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서울에 아파트 뭐 15억, 20억짜리 살려면은 도대체 월급쟁이 얼마나 해야 돼요? 월급 모아가지고 안 쓰고. 아, 참 힘듭니다. 살기가 점점점 막 팍팍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상당히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뭐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마땅히 없어요. 뭐 사업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사업도 그렇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힘듭니다. 그다음 어떤 사람 그냥 월급쟁이로 이제 하는데 월급쟁이는 그나마 뭐 매달 꼬박꼬박 월급 주니까 뭐 그 월급 가지고 먹고 사는데 결국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뭐 발전이 없어. 그냥 항상이 뭐 현상 유지죠. 과연 이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각자 느끼기 나름이다 하겠는데 그 월급쟁이에서 뭔가 탈피하고 싶은 게 사람이 욕구일 겁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판 머스입니다. 거의 뭐 계속 막 누가 주인이 돈 주면 월급 주면 그거 가지고 계속 꼬덕꼬덕 먹고 사는 일종의 머스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그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독립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파이어족. 응? 경제적으로 자유 독립을 얻고 싶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같이 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세상. 아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은 진짜 어떻게 보면 냉혹하고 아주 뭐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싸늘합니다. 싸늘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이렇게 좋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산더라도 항상 뭔가 불행하다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면은 그 친구들은 잘 못 먹고 못 살아도 뭔가 좀 행복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보면은 또 자기 자식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가난을 물려주기 싫으니까 더욱더 노력하는 부모들이 많죠. 참 요즘 대한민국의 부모들 참 고생 많습니다. 너나 나 할 것이 우리 부모님들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주식 투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잘해야겠다.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약간 좀 뭐 속된말로 물갈이가 한번 됐어요. 물갈이가 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좀 나갔고 왜냐 주가가 안 올라 계속 뭐 한번씩 올라갔다가 쭉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빠졌는데 이때 8만 전자일 때는 그나마 버텼는데 또 7만 떨어지고 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 중간에 이제 중도 탈락자들도 꽤 많아요. 중도 탈락자 많고 그래 알아서 그냥 이탈한 분도 꽤 많아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고 예전 같은 흥미도 많이 잃은 것 같아. 삼성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었어요. 참 저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재미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뭐 삼성이 좋아서 이렇게 미쳐가지고 팔딱팔딱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위에 같이 갔던 동료들은 하나씩 튕겨 나가는 거니까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아, 역시 투자의 길은 외롭고 험하구나. 도적고 외롭고 험하고 고독하구나. 이제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진짜 외롭고 고독합니다. 누구 하나 뭐 옆에서 뭐손 내밀어 주고 같이 가자 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계좌를 보면은 자꾸 이제 녹아내리지, 파란불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탈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을 내가 잡아주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진 돈이 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손실이 나니까. 참 뭐라고 말을 제가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진짜 마음먹기가 달려 있는데 그 마음먹기가 참 쉽지 않는구나 하는 걸또 느껴봅니다. 진짜 마음먹기가 쉽지 않구나. 특히 뭐 예전에 보면은 전 유튜브나 뭐 증권사 뭐 전문가들 뭐 애널들 얘기 나오잖아요. 애널 나오면은 항상 뭐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해요. 뭐 슈퍼개미들도 뭐 차트를 갖다 놓고 막 분석을 합니다. 어? 차트 막 보면서 뭐 목눌림 말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기법 얘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반등한다, 슈팅한다. 어? 여기서 매도하고 매절 매수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기술적인 용어를 대면서 하는데 결국 그게 안 맞더라고 보니까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심리를 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 심리의 그리고 어떻게 계산 이 심리를 사람의 심리를 이게 뭐 계산화 해가지고 수치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모든 상황들이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분처럼 너무 기술적 분석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겠죠. 또 개미들이 또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뭐 개미들 물량을 어떻게든지 털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가지고 놀고 있고 공매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글로벌 여건도 안 좋고.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결국 우리 개미들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자본력이 취약한 개미들은 지루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주가 빠지면은 이제 멘탈이 조금씩 이제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똘똘똘 뭉쳤던 개미들도 결국은 이제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동학개미 하는데 이 동학개미 자체가 이 동학이라는 자체가 참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동학운동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뭐 개미들을 이제 실패한 개미들을 어떻게 보면은 빗대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개미들이 이기려고 한다면은 이분처럼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돼. 마인드 컨트롤.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들. 그런 좋은 멘토를 사귀십시오. 뭐 좋은 멘토. 여러분이 좀 힘들면은 그 멘토가 중요해. 멘토. 이 좋은 멘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멘토를 따라가는 거야.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쭉 따라가면 돼요. 어려우면 이분한테 의지도 하고, 경험도 듣고, 뭐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또 뛰어난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옆에만 가도 좋은 기운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 긍정적인 사람, 좀 해피한 사람을 만나야 돼. 해피한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좋은 기운이 가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 만나면은 똑같이 닮아가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좋은 거는 빨리 배워. 보면 안 좋은 걸 빨리 배우더라고요. 결국 빨리 배워서 자기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주위에 한번 친구들 잘 보세요. 좀 밝고 명랑하고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분들은 뭐든지 잘 돼요. 보면은 그런 분들 옆에 가세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분처럼 마음이 변한다고, 성격도 변해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 쪽 영향을 받아야지, 매번 보면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비판적인, 그런 비난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식 투자도 성공한 사람 옆에 가야지, 그나마 조금 좋음이라도 받지, 맨날 실패한 사람들 옆에 가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실패를 나쁘게 볼건 아니겠지만, 실패를 가지고 자기가 또 거울 삼아서 잘 극복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자기 반성도 없어. 분석도 없고. 매번 실패하면 실패. 고집대로만 하니까. 계속 실패해.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자꾸 실패의 기운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위에 여러분들 좋은 멘토들 꼭 하나 사귀십시오. 사귀든지 멘토를 꼭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책도 좋은 책 읽으세요. 책. 이 책도 그냥 주식책 읽 때,
이 주식책 읽는데 너무 기법적인 거, 그 단기 유행적인 책을 읽지 마요. 이런 데 아무 쓸데가리 없어. 차라리 주점은 이게 뭐 심리적인 그 컨트롤 할수 있는 그 주식 대가들의 책이 있어. 응? 주식 대가들. 이 대가분들의 책을 읽으라고요. 읽고 여러분의 심리 상황을 잘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면은 그런 책들은 좋습니다.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 한두 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거야. 나의 살과 피가 될 정도로 계속 읽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 불금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짤막하게 이제 이야기 남기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오늘 한주 편히 쉬시고 내일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